코를 잡고 채소를 삼키던 태산이도 애호박전을 맛있게 먹는다. 아이들을 위한 다음 메뉴는 우엉조림. 얘를 먹으면요, 인내심을 키워줘요. 머리도 좋게 해주고 독소도 빠지지만 얘는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막 급해지는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이에요. 딱 약속을 받아요. 간장과 조청으로만 간을 한 우엉조림. 설탕이나 조미료를 넣지 않았다. 과연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 잘 안 먹던 우엉. 맛있어요. 이것도 야채잖아. 네. 괜찮아, 먹을만해? 네, 잘해요. 이번엔 아이들이 직접 요리에 나섰다. 우엉, 당근, 시금치 등 채소 재료에 튀긴 두부를 넣어 만드는 두부 김밥. 햄과 맛살, 고기가 없어도 채소만으로 맛있는 김밥이 된다는 걸 직접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다. 나만 먹을 게 아니고 너나 먹어야 되나겠지? 같이 너나 먹어야 돼. 어느새 채소로 만든 음식과 친숙해진 탓일까? 아이들이 두부 김밥을 맛있게 먹는다. 평소에 야채 싫어했잖아요. 채소 싫어했는데. 네. 지금 먹어보니까. 근데 맛있는데. 재밌고 기분 좋았어요. 앞으로 좀 편식하는 습관이 좀 고쳐질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사실 아이도 바뀌어야겠지만 제 자신도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 숙제가 된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이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약속해요. 네.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우선 바뀌어야 돼요. 엄마들이 아이한테 뭐 자기가 편식을 하면 아이도 편식을 시키고 또 어머니가 그렇게 전통적인 우리 그 자연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이한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엄마가 바뀌어야 돼요. 더위를 식혀주는 상추 대궁전. 제가 그대로 달린 상추와 사과, 통밀가루, 고추장, 식초, 소금을 준비한다. 깨끗하게 씻은 상추를 반으로 가른 다음 딱딱한 상추대를 방망이로 두드려 부드럽게 한다. 통밀가루 안 하고요. 감자 갈아서 메밀가루 넣는다든가 들가루 넣는다든가 이런 상관없어요. 소금 좀 넣으시고요. 물과 소금을 넣어 적당히 밀가루 반죽을 한 후 준비해놓은 상추에 통밀가루 옷을 가볍게 입혀 기름에 부친다. 상추 대궁전에 어울리는 사과 고추장 소스. 네, 사과를 갈아 고추장과 약간의 식초를 섞는다. 사과의 새콤달콤한 맛과 고추장의 매운맛이 어우러져 산뜻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짭짜름한 여름 보약, 상추 대궁전 완성. 상추가 이렇게 조금 올라온 거를 두들겨서 전을 부쳐 먹게 되면 내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면 순환이 되고 순환이 되면 뭐죠? 기운이 나겠죠. 상추 대궁은 여름의 약이에요. 제철 채소인 열무와 얼갈이 배추를 이용한 열무 얼갈이 물김치. 열무와 얼갈이 배추, 청원고추와 생강을 준비한다. 감자와 다시마, 보리를 넣어 끓인 국물, 통밀가루 약간과 고춧가루, 소금, 간장, 그리고 홍고추와 배를 함께 갈아서 준비한다. 열무와 얼갈이 배추는 적당한 크기로 썬다. 감자와 다시마, 그리고 보리를 함께 끓인 국물에서 건더기를 건져내고 그 국물에 통밀가루 풀을 넣어 끓인다. 배하고 홍고추를 갈았거든요. 여기다가 넣으세요. 이렇게 너무 진하지 않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준비된 국물에 홍고추와 생강을 넣고 뜨거운 상태에서 열무와 얼갈이 배추에 붓는다. 이렇게 하면 풍대가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맛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뜨거울 때 그냥 이렇게 부으시면 돼요. 짜지 않으면서도 자연의 재료에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 어?
이것이 사찰 음식이 우리 몸을 바꾸는 약이 되는 이유다. 많은 분들한테 모든 음식이 약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이나 함께 그 일을 고민하고 그래야지만 또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로부터 장수의 성으로 불렸던 제주도의 명성은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의 수는 제주도가 1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평균인 3.8명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의 수가 지난 5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장수의 섬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프로젝트, 오늘은 100세 장수의 조건 세 번째 시간으로 해마다 최고의 장수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신비의 섬, 제주도로 찾아갑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장수마을, 한림읍 수원리. 이른 아침부터 작업장에 모인 마을 해녀들이 물질 준비로 바쁘다. 60대에서 80대까지 깊이 패인 주름만큼 경력도 화려한 베테랑들이다. 이 마을 해녀들의 평균 나이는 72세. 김대순 할머니의 손도 작업 준비에 분주하다. 이들이 바다로 향하는 날은 한 달에 열흘 남짓. 망태 한가득 채우기 위해선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거친 바닷속으로 뛰어든 후 꼬박 5시간. 해녀들의 작업은 쉼 없이 계속된다. 요즘 바다밭엔 성게가 한창이다. 성게는 비교적 수심이 얕은 곳에 서식하고 있어 먼 곳까지 나가지 못하는 해녀에게도 좋은 수확물이 된다. 16살에, 16살에 무슨 이거 했어요. 어디가 아파서 못 임신을 할 건데, 건강해가지고 해야죠. 해녀분들 다들 건강하세요? 네, 다 건강하지. 오랜 세월 단련된 노련함으로 소라를 잡아올리는 한 사람. 놀랍게도 현역 최고령 해녀다. 소라.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8. 88세? 어. 언제부터 하셨어요? 15세부터 해녀 있었어요. 뭘 받아 많이나 여기 얕은 데선 들어서. 얕은 데선 할 수 있다고요? 안 힘드세요? 응. 일단. 팔망바당이라 불리는 수심이 깊지 않은 지역은 고령의 해녀들도 작업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정한 공간인데 나이가 들었어도 무리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배려한 해녀 사회만의 독특함입니다. 그 때문일까 수십 년째 물질을 해왔어도 할머니들의 몸은 누구보다 꼿꼿하다. 여성의 몸이 폐경기에 접어들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분비가 줄고 노화가 진행되어 골다공증이 쉽게 찾아온다. 그런데 해녀 직업군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나이에 따른 골밀도 감소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잠수에 따른 그런 육체 활동, 근육 활동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고요. 또 잠수라고 하는 것이 고압의 물속으로 잠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고압의 환경도 골밀도 상승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2세 김대순 할머니의 골밀도 상태는 어떨까? 이게 이제 척추에서 찍은 거고, 이게 이제 대퇴부에서 찍은 겁니다. 검사 결과 김대순 할머니의 척추 골밀도는 그 나이 여성의 평균적인 골밀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대퇴골 부위에서도 마찬가지. 튼튼한 뼈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골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 김대순 할머니가 다시 바다에 몸을 담근다. 할머니가 캐는 것은 봄부터 초여름에 가장 연하고 맛이 좋다는 톳. 오늘 김할머니